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독일에서 열린 국제 가전 박람회 이파에서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동시에 공개하며 맞붙었습니다. 경쟁과 별개로 두 회사는 서로 만든 가전제품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협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 박람회 전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과 건조를 제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체형 세탁 건조기를 선보였습니다. 일체형 제품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열 건조 방식이라 옷감 손상이 심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 제품은 두 회사 모두 제습 방식 건조 기능을 적용해 옷감 손상이 덜하고 건조 시간이 줄었습니다. 주거 쪽으로도 경쟁 분야가 넓어졌습니다. LG전자는 태양광 패널 지붕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결합한 주택을 공개했고, 삼성전자는 가정용 배터리로 집에서 직접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내놨습니다. 한국 가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두 회사가 협력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두 회사 가전제품을 연동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올해 안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앱으로 LG전자 가전을 작동하거나 LG전자 앱으로 삼성전자 가전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박람회에는 세계 50여 개 나라 2천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18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